올해부터 도내시 군들의 뻥튀기식 관광지 방문객 통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료만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당장 동해안 시 군들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올해 첫 해맞이에 나선 관광객들은 5~60여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인 2,500만 명이 동해안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믿기 어려운 해변 방문객 수는 올해부터는 공식적인 관광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지침은 유료 관광지 집계만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무료 관광지는 무인 계측기나 CCTV 등을 갖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해변 입장료를 받지 않는 동해안 시군들은 관광객 수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습니다. 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파거나 샤워장이나 물품 보관소 같은 것도 통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중복 집계를 막기 위해 1km 안에 있는 관광지는 한 곳만 인정됩니다. 이곳 선교장은 유료 관광지이지만 관광객의 동선이 오죽헌가 겹친다는 이유로 관광객 입력 지점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콘도와 리조트 등 숙박업소 방문객도 입력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데이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집계 지점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경우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훨씬 더 신뢰성 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 새로 바뀐 관광객 집계 시스템이 관광객 수 뻥튀기 홍보 관행을 없애고 관광정책 수립에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흥병춘입니다.